토요일마다 돌아오는 최강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019 영화계 총결산. 아, 음악 좋네요.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네. 사실은 크리스마스 영화 추천을 받아볼까 했는데 네. 올해가 수요일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올해 영화 총결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영화 보려고 하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걸려있죠, 지금? 제일. 지금 일단 이병헌, 하정우 씨 주연의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가장 지금 흥행세가 좋고요. 그리고 또 박정민 씨, 마동석 씨, 뭐 정혜인 씨. 시동? 예, 시동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죠.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웹툰은 봤는데. 아, 예. 예. 그 웹툰 원작의 영화인데 예. 지금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 140만 명 정도 지금까지 들었고 백두산은 개봉 6일째인 어제까지 324만 명. 괜찮아요? 이 정도면 스코어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이 정도 스크린을 잡고 이 정도 안 하면 바보죠. 아, 백두산이 많이 잡았어요 또? 예, 또 이번에 그래가지고 영화인들이 스크린 독과점 관련해서 또 성명을 내면서 그 백두산도 스크린 독과점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겨울왕국 2 때 영화인들이 또 그 대책위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을 때 왜 한국 영화 스크린 독과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그 꼭 외국 영화 스크린 독과점 할 때만 그렇게 목소리를 내냐. 네. 이러니까 진정성이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번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들었을 거예요. 야, 백두산도 스크린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빨리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 이렇게 이제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스크린 독과점의 여파 때문인지 그 백두산이란 영화가 일단 워낙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260억 원. 우리나라 웬만한 상업영화 좀 대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15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거의 두 배네. 두 배죠. 네. 근데 이게 순제작비만 260억 원이고 소위 말하는 P&A, 그러니까 홍보비를 뺀 거예요. 보통 예. 이 정도 규모의 영화들은 홍보비가 한 4, 50억 이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총 제작비가. 예. 그럼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손익분기점이 900만이에요. 그 손익분기점 900만짜리 영화를 만드는 게 제정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 아무튼 천만 영화가 그만큼 또 특히나 올해 뭐 다섯 편 이상 나왔고 천만 영화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아예 천만 이상을 내다보고 기획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1위가 백두산이고 3위가 시동이고 2위는 네. 뭐예요 그러면? 2위는 제가 박스오피스 우리나라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겨울왕국 2 아닐까요? 아직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박스오피스 좀 확인해 보세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백두산하고 시동 중에 네. 오늘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되나?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시동이라는 영화는 못 봤어요. 아. 백두산이라는 영화는 봤는데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예. 물론 이제 별로예요? 뭐 260억이라는 제작비를 들이고 저렇게 영화를 못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통찰을 얻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독서를 또. 아,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물론 이제 볼거리나 네. 또 이병헌, 하정우라고 하는 두 배우가 네. 뭐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영화에서 한 영화에서 만났기 때문에 두 배우의 어떤 케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영화 보고 나와서 좀 실망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 박스오피스 2위가 캐치랍니다. 아, 예. 캐치. 예. 뮤지컬 캐치 예. 영화한 겁니다. 예. 캐치가 또 희대의 망작이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요즘에는 희대의 망작이 처음에는 흥행하는 게 또 유행이죠. 여러 가지 복잡하네.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영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2019년 영화계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죠. 예, 예.
반장님 이러세요. 아니, 쟤네가 가져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물을 빼고 주면 돼. 그놈들이 닦아주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가 물을 건네면서 실내 구조부터 스캔한다. 뭐 서비스로 닭 한 마리 더 줘도 되고. 그치, 서비스는 주는 놈 마음이니까. 그래, 그럼 마영사가 튀겨. 너 수원 살잖아. 통닭의 성지. 수원이 왜 통닭의 성지입니까? 수원하면 갈비지.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 예,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영화인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객수가 이게 몇만이었습니까? 거의 160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볼 예.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아, 그렇죠. 예. 예. 뭐 대단한 흥행세였죠. 극한직업. 예. 예. 근데 사실은 저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예. 2019년 초였죠. 1월에.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흥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시사회 때 이럴 때도요? 예. 오.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의 감독과 제작자조차 오. 예상을 못했대요. 그 제작자가 뭐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500만만 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아니 감독도 합니다. 아주 블록버스터를 만든 감독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병헌 감독이 예. 이전에 만든 영화 스물이라는 작품이 한 300만 명 정도 들었거든요. 예, 강하늘 씨 나오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람바람바람이라는 성인 코미디 영화 그 다음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후속작은 흥행에 참패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도 그래도 한 300만에서 500만 사이 들면은 다행이다 정도였지. 이게 이렇게까지 바람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만 천만 이상의 관객이 드는 이유가 뭐냐, 어떤 영화가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영화 평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사회 심리학의 영역이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영화가 예. 좋다고 해서 천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천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만듦새의 영화도 또 굉장히 흥행이 되는 백두산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백두산이 그, 싫어하세요. 예, 현상이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자면 예, 평가를 예.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작품의 질과 흥행이 반드시 연동되는 건 아니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소재라든가 네. 그 영화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대의 관객들의 그 소위 말한 잠재의식 속에 무언가와 마주칠 때 이제 이런 그 대형 흥행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심리학자들이 좀 연구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영화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 우리 애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서 천만이 드는 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근데 예. 뭐 사실은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의 의미, 흥행의 의미, 영화사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의 한국 코미디 영화들이 자주 구사하는 흥행 전략이 예. 앞에 웃기고 뒤에 울리는. 그렇죠. 예,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심파적인 요소 반드시 집어넣어야 흥행이 네. 될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이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뚝심 있게 코미디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네. 전 흥행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예. 저도 바로 그 점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울음 포인트가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좀 좋게 해석하면은 관객들이 이제는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상투적인 흥행 전략에 식상해졌다. 그래서 어떤 신선함을 극한직업으로도 오히려 느꼈다라고 이제 아전인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전인숙적으로. 예. 예. 어쨌든 그러나 올해 또 여름에 개봉했던 엑시트라는 영화. 물론 천만은 안 넘었습니다. 그 영화도 코미디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코미디 영화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예전에 그 2000년대 중반에 소위 말한 조폭 코미디 영화들이 막 줄을 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하고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랄까요? 사람들이 좀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좀 웃고 싶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네.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천만 영화가 이게 네. 뭐 극한직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올해 다섯 편이죠. 네, 다섯 편.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극한직업 포함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다음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또 1,000만 넘었죠. 깐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으니까. 아, 기생충도 1,000만 넘었네요. 예, 넘었습니다. 아. 그 봐줘야겠죠. 예. 그 우리 한국 분들의 어떤 애국심에 의해서 또 1,000만이 넘어가고. 겨울왕국 2도 넘었고. 그다음에 겨울왕국 2, 그다음에 알라딘, 알라딘. 뭐 아. 이런 작품들이 또 1,000만을 넘어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다섯 편의 1,000만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는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1,000만이 다섯 개 예. 나온 건요. 아하. 제가 생각해도 1,000만이 네 편까지 나온 적이 있었나 없었나 가물가물한데 예. 이게 다섯 편이 나왔다는 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 그 MC가 예. 올해 1,000만 영화 다섯 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예. 물어봐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미친 거죠. 이게 극장가가 미쳤다. 약간 미쳐 돌아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영화 아니면은 망하는. 아. 완전히 승자 독식의 시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양극화. 예, 예. 예. 근데 뭐 나중에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이 1,000만 영화의 몇 면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외화가 세 편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1,000만 영화의 흐름은 한국 영화들이었어요. 으흠. 그러다가 가끔씩 외화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3대2로 외화가 많았고. 으흠. 그리고 그 외화인 세 편 모두 공교롭게도 다 디즈니 영화예요. 잠깐만. 어벤져스도 디즈니예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마블 영화인데 이게 디즈니 소속사. 아. 그다음에 겨울왕국 2, 알라딘 모두 디즈니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즈니 영화가 한국 시장을 거의 사실상 장악하는 그런 신호탄으로서 올해 세 편의 1,000만 영화를 탄생시킨 거를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1,000만 영화가 다섯 편이라는 게 아까 이제 네. 영화계가 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스크린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 독과점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디즈니 입장에서는 시참말로 봉인 거죠. 봉.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갱이라고 하죠. 요즘 예. 시참말로 그 스크린 독과점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못 하는데 음흠. 한국에서는 마음껏 스크린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스크린 독과점 슈퍼 하이웨이 스크린 독과점 슈퍼 하이웨이라는 고속도로를 누가 뚫었냐 바로 한국 영화가 뚫었죠. 아하. 한국 영화가 뚫은 길로 이제 지금 현재 디즈니가 마음껏 속도를 내면서 아우토반처럼 무제한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은 결국 한국 영화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가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게 개봉을 하면은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인사를 다니잖아요. 감독하고 네, 네, 네. 일본만 오고 예전에 한국 안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새는 네. 한국 꼭 오더라고. 꼭 오죠. 왜냐하면 네.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의 해외 매출 순위에서도 한국 영화는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아, 한국 시장이 예예 예. 아. 거의 3위 4위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다음이 거의 영국하고 한국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할리우드 시장,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시 못할 시장인 거죠. 근데 한국이 무시 못할 시장인 것은 한국 관객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껏 관객들을 포획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이죠. 이야, 이거는 네. 아까 이제 뭐 그 이 스크린 독과점 관련된 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단체가 있는데 정부하고 국회가 좀 움직여야 된다. 네. 국회는 지금 못 움직여요. 네. 그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뭐 어떤 대책이 좀 있긴 있어야겠네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이미 대책을 세워놨다니까요. 뭐 발의도 다 돼 네, 있죠. 발의도 다 돼 있어요.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뭐 이번에 네. 뭐 20대 국회 끝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네. 정신 못 차리고 어쨌든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냥 네. 거기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주판 하나만 튕기고 있으니 지금 국민들의 정신적 민생은 이렇게 완전히 그 할리우드에 포획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총선 때 심판을 하면 됩니다. 총선 예. 때 잘 뽑으면 되는데 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1,000만 관객이 아까 다섯 편 중에 네. 한 편이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기생충은 근데 네. 1,000만이라는 의미 말고도 몇 가지 의미들이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잠깐 우리 음성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죠. 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이게 제시카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건데, 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뭐 이렇게 네, 가는 건가요? 시카고. 예. 일리노이 시카고. 아, 이게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 거짓말을 하려고 외우는 거죠. 옛날에 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아, 이 기생충이 지금 한국 영화사에서 네. 천만 관객 뭐 요거 말고 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 그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영화제의 그러니까, 최고상 예. 황금 종려상이죠. 뭐 누가 받았던 최고의 영예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처음으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받았다는 거. 이거는 뭐 의무부여를 천번 백 뭐 만번 해도 모자람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파를 이어서 지금 이제 북미에서 개봉을 했는데 네. 지금 북미 개봉한 외국어 영화 중 최고 흥행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객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뭐 제시카송 이런 것만 화제가 예. 되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오.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박스오피스 뭐 거의 아주 상위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박스오피스 10위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요. 외국어 영화를 안 봐요. 그렇다면서요. 자막 보기 예. 귀찮다고. 예. 그래서 미국 영화는 자국 영화 점유율 있잖아요. 네.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거의 97%, 98% 이래요. 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50%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50%는 외국 영화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외국 영화를 못 봐요. 자막을 읽는 걸 싫어해요. 못 읽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아니, 문맹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북미 외국어 영화에서 예. 1등이랍니다. 1등.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잘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제시카 송이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관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그 요즘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래 때문에 갑자기 그 실제 원곡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있다. 이게 또 갑자기 또 그 이게 원곡이다라면서 또 누군가 소개를 하고 그 가수가 누구였지? 그분이 지금 북미 순회 공연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덩달아 이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 내용이 궁금해지고 아~ 그러다가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약간 나비 효과인데 이거는 네, 나비 효과죠.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마어마한 그 홍보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황금종려상 이후에도 네. 미국에서 주는 무슨 비평상 무슨 비평상 이런 예, 거 많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 사실 미국은 지역마다 비평가 협회가 있어요. 맞아요. 제일 유명한 데가 역시 그 LA 비평가 협회. 거기는 아. 뭐 할리우드가 있는 곳이니까요. 또 여러 그 비평가 협회에서 뭐 외국 영화상이든 뭐 감독상 뭐 혹은 뭐 작품상 같은 경우에도 수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보통 이제 오스카 시상식이 이제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봄에 봄에예요. 예. 그 봄에 열리는데 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외국 영화상 지금 이제 국제 영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 외국어 영화라고 하는 게 전혀 미국 중심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어 영화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국제영화상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요 국제영화상에서 수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베니스 영화제 그 최고상이었던 로마. 네. 로마라고 하는 작품이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영화상은 사실상 봉준호 감독도 지적했다시피 로컬 영화제예요. 네. 미국에서 열린 로컬 영화제. 국제 영화제가 아닙니다. 예, 봉준호 감독이 정확하게 얘기했더만요. 예, 그죠? 예, 예. 이건 국제 영화제 아니다. 예, 예. 아카데미는. 그냥 미국에서 영미권 영화들에게 주는 예. 우리나라의 대종상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외국 영화인 기생충한테 과연 상을 줄까? 이제 요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라는 영화는 스페인 영화거든요. 스페인어로 된 영화거든요. 네. 스페인어로 된 영화인데 상을 줬단 말이에요. 감독상을. 아, 본상을 줬다는 거죠. 예, 외국어 영화상이 예, 예. 아니라. 외국어 영화상도 주고 본상도 주고. 본상도 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생충도 한번 그런 그 예외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질 법한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로마는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이었다는 거죠. 네.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하고 오스카하고에는 시차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나요. 6개월 조금 넘는. 근데 깐은
거의 1년 아. 전에 영화가 돼버려요. 너무 좀 옛날 영화 주는 느낌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한물 간 영화에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 상 주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기생충이 아카데미 본상 또는 외국어 영화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은 아주 높진 않다. 예. 그런 저간의 사정. 그리고 이 아카데미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할리우드의 그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깐, 베니스, 베를린 유럽 3대 영화제에서 상 받은 영화에는 웬만하면 상 안 줘요. 아,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군요. 예, 쓸데없는 자존심은 유럽 애들도 있어요. 그건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영화는 절대 상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런. 그러니까 영화의 주도권, 우리가 영화의 맹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럽과 미국 사이의 그 자존심 대결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 사이에 껴서 어떤 수상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예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지금 이제 천만 년 든 영화들 중심으로 따져봤고 네.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뭐 천만뿐만 아니라 작품성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은 영화고 네. 뭐 그런 부분도 따져봤는데 사실은 좀 작은 영화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 기생충 같이 일종의 막 화제가 되고 천만 들고 이런 거 이렇지 않아도 네. 의미 있는 작품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양극화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히 의미별을 할 만한 영화들은 공교롭게도 또 뭐 반갑게도 예. 그 여성 감독들의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뭐 그 해외 영화제에서 거의 40관왕을 했다고 하는 김보라 감독의 벌새. 제가 영화계의 김연아군요. 예예. 예. 이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예. 이 벌새라는 작품이 거의 뭐 기생충에 필적할 만한 작품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극찬을 들었습니다만 흥행은 잘 안 됐어요. 한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 근데 이게 문제죠. 좋은 작품이 흥행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보라 감독의 벌새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 우리나라 독립 영화계에도 이렇게 새로운 재능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여성 감독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 최근에 개봉한 82년생 김지영, 아하, 예. 김도영 감독, 이거는 예. 배우 출신의 감독이죠. 아 배우 출신이었어요? 예, 김도영 감독은 배우 출신입니다. 어허. 물론 배우를 하면서 막 단편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네. 이 장편 데뷔작으로 또 좋은 평가를 받은 데다가 또 흥행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어요. 82년생 김지영이 또 우리 사회에 던져준 그 여러 가지 젠더적인 이슈들도, 네. 예. 사회적인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을 만든 김도영 감독도 올해 우리가 수확한 아주 중요한 한국 영화의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도. 우리 집의 윤가은 예. 감독. 예, 맞습니다. 우리 집의 예. 윤가은 감독은 근데 이미 이전에 데뷔작 다른 작품을 통해서 주목받았던 그런 감독인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냈는데 역시 그 작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가은 감독, 김보라 감독, 김도영 감독 이런 여성 감독들이 올해 굉장히 좋은 그 일본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한국 영화가 좀 상업성 위주로 많이 이렇게 경도되고 있을 때 그래도 어떤 그 영화 예술의 밸런스 균형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여성 감독들이 앞장서서 해주고 있고. 또 많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들었다는 것은 올해 2019년에 한국 영화에 그나마 건질 수 있는 수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2019년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네. 1919년 이제 네. 3.1운동 네. 혹은 임시정부 수립 네. 100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관련된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았죠. 예. 많았죠. 많았는데 글쎄요. 그 의미만 있었지 흥행적으로는 크게 그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긴 했는데 다들 엉터리였어요. 아 그래요? 별로 잘, 마음에 안 드셨구나. 잘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아니 근데 물론 말모이 같은 작품은 꽤 잘 만들었고 한거 유관순 이야기도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흥행도 잘 됐습니다. 아 한거가 흥행이 잘 됐어요? 예, 예. 그나마? 그럭저럭 잘 됐어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자전청 원복동이라든가 유비디 예, 원복동 예. 그다음에 봉우동 전투. 봉우동 전투도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최초의 그 승리의 예. 역사를 재현한 작품이었는데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여름시장에 개봉했고 또 당시에 한일 간의
그 대결 구도라든가 이런 그 갈등이 상당히 그래도 뭐 높고 또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이게 천만을 못 넘겼다는 건 이 봉우동 전투가 가진 영화적인 한계 때문이겠죠. 아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미 있는 작품들이 이어졌는데 특히나 다큐멘터리죠. 그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예.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예. 그 말년의 삶을 이렇게 조명한 김복동이라는 작품도 잔잔하게 많은 예.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고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돼서 관객들에게 유의미한 그런 그 각성을 안겨줬습니다. 김복동은 유스타파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또 그 생색 한번 내셔야죠. 네, 했는데 손익분기점 못 넘었어요. 네. 그런데 뭐 진짜 유스타파가 네. 손익분기점 넘길 영화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었는데 이게 네,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지금이라도 네. 그 올해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는 저는 제일 사실 그 칠곡 가시나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네. 더불어 이 김복동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쌍두마차라고 보거든요. 가장 훌륭한 다큐멘터리. 근데 김복동이라는 영화 참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예. 오늘 뭐 IPTV로 나와 있잖아요. 예. 예. 크리스마스 때 또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복동의 OST 맨 마지막에 나온 노래입니다. 가수 윤미래 씨가 불렀던 꽃.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크리스마스 때 반드시 나홀로 집에만 보는 건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영화가 있고 의미 있는 영화도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아, 좋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크리스마스 방송의 재발견이네요. 재발명.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예,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최강의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